행운을 나누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니까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사회라 그러면은 어떤 사회 그럴까요? 범죄가 없고 그죠? 다 잘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수준 높은 문화생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GDP 한 10만 불쯤 되는 사회. GDP가 10만 불쯤 되면은 경찰들도 엄청 고용해가지고 뭐 길거리마다 뭐 치안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도 확실하게 하고 무상의료에다 무상교육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제 돈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사회도 집과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 도가 필요하죠. 집 짓는 도구. 도구라 그러면은 뭐 포크레인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망치, 뭐 톱도 있어야 되고, 등등도 있고, 재료도 있어야겠죠. 뭐 못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뭐 전선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야겠죠. 마찬가지 어떤 사회가 있다면 이 사회도 짓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회를 짓는 도구. 특정한 원하는 도구.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스페이스 웹이에요. 스페이스 웹은 어떤 또 사회. 사회라 그러면은 뭐 교통, 물류, 의료 뭐 등등등등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죠? 교통도 있고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쭉 만들어 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을 지금까지는 하려고 하더라도 이 도구들을 구하기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데 이 도구를 만드는 도구가 없던 거죠. 도구를 만드는 도구. 스페이스 웹이라는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도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드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도 지금은 거의 뭐 예술적인 수준에 올랐었죠. 블록체인 뭐 등등이고 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그죠? AI 기술도 있고 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안 보시는 분 있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수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가 막혀요. AI는 딥마인드가 지금 정상에 있죠. 딥마인드의 논문들 또 크립토그래피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러스트 랭귀지는 모질라에서 만들었죠. 모질라.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 이러한 도구들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뭐 책들도 인터넷 들어보면은 웬만한 책들은 다 있고 그리고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 도구들이로 이용해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스페이스 웹이라는 도구를 만들고 이 스페이스 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각종 인프라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행운이냐? 왜 행운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이런 것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공짜. 여기까지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러스트 랭귀지에 관한 책들도 무료로 다 있고 크립토그래피고 뭔가 다 무료로 다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주스가면 되는 거죠. 공짜로 주스가면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 웹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각종 인프라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나누냐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나누자는 거죠. 초중고 및 대학에 이러한 행운들을 무수한 행운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거죠. 이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지금 이제 러스트 랭귀지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도 녹화를 하고 있고 AI라든가 로보틱스 등등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 웹도 하고 있죠. 이 녹화가 끝이 나면 대략 한 8월 말경이면 녹화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8월 말 정도에 이것들 시리즈가
러스트 랭귀지 같은 경우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으로 다 나눠서 녹화를 진행하는데 이것들을 학교로 보급을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행운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행운은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지금 처음으로 맞아놓은 행운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꿈도 못 꾸던 행운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행운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하던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이러한 행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각급 학교죠. 각급 학교에 우리가 무상으로 강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무상이 되거나 혹은 월 1달러 또는 월 1달러 수준에 제공하는, 한 달에 1,000원 정도 수준의 학습료를 받고 제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급 학교에서 적어도 10만 명의 러스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양성되는 이 10만 명의 러스트 개발자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스페이스 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각종 인프라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은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시범 프로젝트. 이거는 저희 팀 주피터가 진행을 하죠. 그렇죠? 이걸 참조해서 10만 명의 러스트 개발자들이 참조해서 교통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요. 그러면 교통뿐만 아니라 물류, 뭐 그리고 소재, 과학, 로보틱스, 생산제어, 품질관리 등등, 여러분들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고도로의 시스템들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AS9000이라고 하는 항공산업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AS900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일종의 작업 규칙, 생산 노동 규칙이에요. IS9000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이런 표준들만, 항공산업 표준을 우리나라의 전 산업, 심지어 골목식당까지 다 이걸 파급시키게 되면 정말 뭐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러한 국가의 위생체계가 구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골목식당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적용하게 하는 도구가 스페이스웹입니다. 그렇죠? 이 도구를 이용하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적용하느냐는 거죠. 그게 10만 명의 러스트 개발자들이 양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거 골목식당 하나만 하라 그러면 우리 팀 주피터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장, 그래서 뭐 생활 뭐 하수도, 뭐 상수도,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유통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뭐 트럭 같은 뭐 차량 제어, 교통 제어고, 온갖 우리 사회의 전 사회와 산업의 무수한 분야에 이걸 적용을 하려면은 10만 명의 러스트 개발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10만 명의 러스트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이고, 이 오픈에시 캠퍼스에 들어갈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팀 주피터가 만드는 이러한 컨텐츠들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정말 행운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뭐 정말 난 정말 운이 좋구나, 내가 살아서 이런 행운을 누리다니 싶을 정도로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학습 자료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손으로 혹시 못 만들지 모르지만 이 10만 명의 개발자들은 반드시 이상적인 사회, 이런 사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